저 이혼한 거 알고 계시죠? 아, 네, 사무장님께 들었습니다. 3년 되셨다면 이제 그런 말 소개팅에서 먼저 하기 그러실 텐데 듣던 대로 쿨하시네요.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, 저 결혼 생각 없어요. 사무장님 와이프가 제 친구인데 주말에 같이 놀 친구 하나 만들라고 하도 성화해서 나온 거예요? 친구? 뭐 그렇죠. 우리 나이엔 다들 결혼해서 같이 놀 친구가 별로 없죠. 저도 수경 씨랑 친구 되는 거 좋습니다. 우리 말 나온 김에 영화나 보러 갈까요? 그러죠. 이거 어떠세요, 11시? 봤는데요. 아, 그럼 더 파이브. 그것도 봤어요. 공범. 봤어요. 봤어요. 봤는데요. 아, 네. 다 보셨네. 같이 영화 볼 사람이 많으신가 봐요. 아니요. 주로 혼자 보러 다니는데. 혹시 청해대왕 어떠세요? 청해대왕이요? 아유, 영화 보러 다니는 건 혼자 하겠는데 맛집 보는 건 혼자 못 하겠더라고요. 줄 서서 기다리기 뻘쭘해서. 네. 아유, 주말이라 그런가 사람이 더 많네. 이제 앞에 선호팀만 더 들어가면 우리 차례예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 네. 전 솔직히 이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 이해가 안 가요. 그냥 한 끼 때우는 거 왜 이렇게 한 시간씩 기다리면서 먹어야 하나? 어? 이거 혹시 새우랑 게 들어가요? 네. 정말 맛있겠죠?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각각용 알러지가 있는데. 정말요? 알러지 심해요? 죽을 정도예요?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먹으라는 건가요? 드시고 오세요. 저 그만 가볼게요. 저기요! 저기요! 몇 명이세요? 한 명이요. 11명이요? 아니요. 저 자리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. 괜찮아요. 아유, 얘는 왜 이렇게 늦어? 아이씨, 쪽팔려. 그냥 나갈까? 주문하시겠어요? 적어주세요. 저희는 소자가 3, 4인분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3, 4인분이요? 저기 혹시 테이크아웃은 안 되죠? 네, 포장은 안 돼요. 그럼 다음에 올게요. 일행이 늦는다고 해서.
혼자 가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왜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거냐고. 뭐야? 무슨 일 났나? 나오세요. 회색 사우 여자 붙여다 죽은 거래. 산남풍 갖다 주식 산 거 같대. 어제 빠져. 아 정말? 805호사시죠?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. 예. 혹시 저 804호 사시는 여자분이랑 친분이 있으신가요? 아니요. 그냥 오가다가 눈 인사하는 정도인데. 그럼 어제 밤에 옆집에서 무슨 소리 같은 거 못 들으셨어요? 글쎄요. 별소리 못 들었던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어떻게 된 거예요? 804호 여자 진짜 산낙지 먹다 죽은 거래요? 경찰 말론 이 정황상 그렇게 보는데 혼자 있다가 그런 거라 목격자도 없고 정확한 건 모르지요. 그 누구랑 같이 살았으면 그렇게 질식사 하진 않았을 텐데. 아가씨도 혼자 살죠? 뭐 먹을 때 조심해요. 예. 아, 이거 한참 전구 올리고 있는데. 효신아, 그럼 오빠 지금 차 안이지? 강남역에 거의 다 왔어요. 네. 고생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저씨, 안녕하세요. 검은색 양복이랑 와이셔츠 좀 주세요. 오늘도 이거 한 벌만? 예. 여기가 니네 집 옷장이냐? 세탁물은 잔뜩 맡겨놓고 왜 안 찾아가? 네 옷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! 아유,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와서 입고 가는 게 편해서 그래요. 이거는! 에이, 아저씨 알면서 또 뭘 맡아주세요. 학생 혼자 살기엔 아주 적당한 데야. 네. 우와, 완전 어다하고 귀여운 게 짱.
당장 이사할 수 있다고 했죠? 그럼 비어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면 돼. 아 이만한 데 없어. 다른 데보다 월세도 10만 원이나 싸게 나왔고. 깨끗하고 좋은데 왜 싸게 나왔어요? 아 그게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같으면 숨기고 얘기 안 해줬을 텐데 우린 워낙 양심적이라서 얘기해주는 거야. 실은 전에 살던 사람이 여기서 죽었거든. 산낙진가 오징어 먹다 질식사 했대지 아마. 헐 쩐다. 아 영찜집 하면 다른 집 봐도 되고. 아니에요 상관없어요.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뭘. 아니다 귀신이 나와도 짱이겠다. 저 드라마에서처럼 귀신 보는 거 로망이었거든요. 절씨 기다려. 안녕하세요. 옆집 사세요? 저 내일 여기로 이사 올 거거든요. 아 예. 언니네 강아지예요? 와 짱 예쁘다. 나도 이런 강아지 키우는 게 로망이었는데. 아유 이런 언니도 옆에 살고 둘이 의지하며 살면 되겠네. 학생 얼른 가서 계약서 쓰자고. 어? 네. 얼른. 언니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. 얼른 가. 다라씨 어디 가? 뭐야 집 구했다고? 아 그래서 호텔에서 마지막 날이라 파티하려고 불렀어. 왜? 호텔에서 그냥 살지. 호텔이 편하잖아. 아빠 감옥에서 나오실 때까지는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판이 길게 가더라고. 계속 이렇게 지내느니 어디 정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. 야 너도 그냥 엄마 따라 미국 외삼촌댁에 가 있는 게 어때? 우리 엄마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요양차가 계신 건데 나까지 가면 외삼촌댁에 민폐잖아. 오 인진이 철 좀 들었는데. 그럼 나 이번 일 겪으면 얼마나 철 들었는데. 이제 돈도 아꼈을 거야. 룸서비스입니다. 룸서비스 시켰어? 어 파티에 샴페인이 빠지면 쓰겠냐? 오 짱짠걸. 요즘 살 좀 쪘다. 응? 살기 편해? 아무래도 오늘 산책 하드하게 해야 되겠어. 이리 와. 어 미정 누나. 아, 어제 전화 있었다고? 안 왔는데. 에이 내가 누나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을 리가 있나. 지금? 아니 지금 공 치러 나왔지. 아니 그 연습장 말고 필드. 야 오늘 또 공이 기가 막히게 맞아주시네. 어 알았어. 서울 올라갈 때 전화할게요. 네. 아이고 그러세요? 아 뭐야 기다렸다는 듯이 내그 더러워. 아 이 사람 뭐야 이거 분리수거도 안 하고. 바라씨 똑바로 하네. 언니가 기분 좋지? 이 사람 말이야. 아 진짜 더럽게. 안녕하세요. 저기요. 아유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. 강아지가 그런 건데요 뭐. 그게 아니라 여기 이거 아까 그 쓰레기 봉투에서 흐른 것 같은데. 아 닦을게요. 그리고 쓰레기도요 분리수거 좀 똑바로 해주세요. 네. 웃으면 단 줄 하나.